이제 뭐 수학 그 저기 푸는 과정은 푸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디지털 펜으로 서로가 공유가 돼서 그 내용들이 다 저장이 되고 그 영상 자체가 또 저장이 돼서 스마트폰에서 프로 자기가 또 가면서 또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 저희는 화상 플랫폼은 그냥 저기 화상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 거를 그냥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UI만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실 입장, 그다음에 뭐 강의실 입장, 그다음에 이제 그 칠판 쓰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UI만 바꿨고요. 저희가 또 직접 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창업비용도 홈피 제작하고 저거 플랫폼 하고 하는데 한 사이트만 한 500만 원 사이트만 원. 그러니까 또 별로 그러니까 화상 플랫폼을 갖다가 세팅하고 피팅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만 한 500만 원 들어요. 엔진을 갖다가 이제 착용해서 그 로그인하고 이제 사용자 DB하고 갖다가 연동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도 붙여주는 부분만 또 따로 필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홈피 제작은 또 따로 비용을 냈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전단지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다 만들려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별로 서울대 앞에다가 스튜디오 식으로 10개 스튜디오를 꾸미는데 그게 또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10개 방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와서 강의하고 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집에서 그냥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게끔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는 학교 앞에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저희 강의하고 가기 좀 하고. 온라인하고 그렇죠. 이제 명색이 온라인 사업인데 영업 자체는 다 오프라인으로 그 지사가 저희 교육교재, 영업교재를 들고 가서 직접 부모님하고 일대일로 해서 뭐 1시간, 2시간 동안 상담하고 설득을 하고 뭐 이런 강의 샘플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부모님 직접 3개월, 6개월 단위로 영업과 강좌를 갖다가 실제로 성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죠. 수업료는 비쌉니다. 중학생이 32만 원, 고등학생이 36만 원, 32만 원. 12시 넘어서도 학교가 있고, 반. 그 다음에 이제, 기숙형 학교에 있는 애들 주말만 하게 되죠. 주말에는 일요일날 한 시간 정도, 2시간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주중에는 놀고 싶어 해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1인 시간에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올림 수업하고 쳐서 지금 되게 적용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한다고 자기 자신 건 아니고. 스킬인데. 그래서 아예 그 대학생 저거 생각하고 바뀌지 않는 분도 있어요. 아예 그냥 자기 그 뭐 부산에 학원에 입시하고 그러는 아니지 이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근데 이제 처음에 어프로치할 때는 상당히 좋은 저기 그 반응으로 저희한테 좀 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해도 뭐 돈 1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한 시간도 못 만나지 않습니까? 서울대 돈 만나면 집안에 그리고 사실 또 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뭐 일산으로 가면은 왕복 한 2시간의 비용까지 들어서 같은 동시간대에 60만 원, 70만 원 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또 뭐냐면은 자기 도 시간을 또 뺏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통 자기네들이 받는 돈이 40만 원 정도 한 아예 하나라고 40만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있어서는 계속 연이어서 자기가 하게 되면은 그 정도의 거리는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명만 맞게 연이어서 하게 되면 그 정도 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 대학생들이 입학과외를 안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이제 저기 그 대학교 송대 내 스몰라이프라고 하는 거기 그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뭐 한 번 이제 포스팅에 한 20명 정도가 선생들이 어플라이 합니다. 그럼 그것도 저희가 추려서 강의를 좀 내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칭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3년을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회사를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그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운영 전체적인 그 관리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올림수화들은 이제 마케팅 서비스를 계속 하는. 정식 오픈 입자는 내년 1월로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때까지 내가 아예 말이 좋아서 이제 뭐 하셨다 그러니까 진 거 아닙니까? 회의의 원인이 뭔가 회의 뭔가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온라인 이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뭐 수만기나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카페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이거 갖다가 좀 해봤더니, 광고성으로는 그냥, 바로 그냥 강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그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그 홈피 그 카페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떤 그 프로모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수만 휘라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거. 휘기가 뭐, 일주일에 500만 원 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검색 광고하고 다음 5,000원 검색 광고를 매달 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끌어가고 있어요. 써가지고 해봤는데 두 명만 들어오면 이게 빠지는 부분인데 계속 연연연연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것도 재미를 못 봤어요. 키워드 검색 광고. 돈만 쓰는 걸 대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그것도 하고 싶으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포천 대표님하고 유입이 되는 게 제일 좋죠. 다이너트 사이트 유입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보면 저는 뭐 전자신문하고 디지털 타임즈하고 디지넷하고 이제 해서 좀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좀 기사화를 많이 시켰었어요 그때 당시에 2011년도 정도 그렇게 해서 역할도 그때도 조금 이렇게 효과는 있었습니다. 기사도 좀 크게 좀 실험도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뉴스와이어가 그런 부분을 대북한 것도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소셜이 그 사이에 또
또 떠가지고 그 소셜 매체를 또 이용해보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사업하면서 그렇게 잘 자기가 되질 않아서 못 쫓아가겠어요 이제는. 이제 이게 페이스북을 뭐 쓰기나 쓰기나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람들 접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부하려고 배우들도 이렇게 활용하려고 나오고 되게 됐는데 처음 나오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다운사이징 한 번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손을 놨거든요. 개발을 해가지고 거의 뭐 2세대 코볼 3세대 언어 이제 그거 맞죠. 네. 다운사이징 서버가 그런 거 그 이제 학생들 그러니까 성대생들이요. 전 서울대는 아닙니다. 청년 서울대는 상관없고 젊은이들하고 1년 한 달에 두 번, 세 번은 오프라인을 가졌어요. 평일 레스토랑에서 서너 명씩 아주 잘하는 학생들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상당히 제가 좀 많이 좀 젊어진 느낌을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도 이제 그런 문자가 오는데 수업 명절 때 덕분에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해서 지금 뭐 삼성 저기 그 전자에 들어가서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받은 적이 너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 중에서는 그 어머니가 얘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이렇게 그 고마움의 그 문자를 보낸 적이 정말 똑같은 케이스는 이제 오프라인인데 정말 친구가 이제 그 저희 대전에 살았을 때 보면 거기에 대전에 어떤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사는 게 방금 생각한 그런 상태예요. 대신고등학교인데 위에 한 40년에서 60년까지 지금은 한 20년, 40년도 대중까지 전략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애들이 갔다 오고 나면 꼭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나 방학 때 내가 와서 그 후배들 같이 응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능기부 형식.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1학년 때 내가 성적성 때문에 한 60등 아래 그랬던 거 같아요. 집에 형편이 좀 괜찮고 이러니까 선생님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애 가해 공부 좀 시키시죠. 가해 할 때니까 뭐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얼마입니까? 당시 40만 원인데 80만 원 정도 180만 원 그 두 달 7달 8달 두 달에 갔더니 일주일에 두 번 수하고 갔는데 애들 갖다 놓고 1학년에 딱 들어와가지고 방학 공부를 시키는데 하는데 공부랑 같은 애들 갖다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 방학, 이런 방학 두 달이 딱 지나고 나서 애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걔한테 뭐 지원 시킨다 하니까 왜 서울대학생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그거 참 중요하죠. 예,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네가 서울대학생이 되고, 서울대학생이 되면 이래이래 좀 좋다. 그럼 결국 가서 서울대학 가가지고 지구환경과학 가가지고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러면 똑같이 방학 때 다시 내려왔어. 옛날에 자기 후배들한테 쓰시 또 가르치고 있어요. 학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그 오프라인으로 성대생을 끌어내서 용돈을 줘가면서 네. 얘 좀 데리고 학교 구경 좀 시켜주고 떡볶이도 좀 사고 통로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되느냐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학교를 태어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그게 진정한 멘토지. 예, 그냥 뭐 단순하게 영어 수학만 저기 뭐 공부시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시간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하죠. 왜 대학생이 되어야 되는지,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경우를 얘기하자면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특별해지더라. 이런 식의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요. 열의가 있었을 때에는 그거를 다 봤어요, 제가. 강의 내용을 내가 3자 모니터를 통해서 다 보고 제대로 잘하나 그것 때문에 이제 봤었는데 진짜 재밌는 내용들도 많았고. 그리고 뭐 그 아까도 말씀하신 그 재능기부 형식의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중앙일보하고 이벤트를 한번 해봤고 그 공모수기 같은 거를 해서 거기 5명 여섯 명을 해서 무료로 저기 3개월 영어 수학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부모 수위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성적에 지지나 그리고 기회가 없고 서울대에서도 만났고 그래서 주로 지방 학생들 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중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또 계속 연장 무료 강의를 듣다가 그래서 그것도 뭐 200여만 원을 그냥 계속 투자를 한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또 다시 또 두세 명이 또 계속 연장하면서 자기네들이 유료로 전환이 되니까 그건 또 그대로 다 전환이 됐었고 또 초에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업들하고 왜 저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 풍간, 거기에 그런 걸 아까 인터뷰 하실 거 있어요. 네. 잘 진지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외계층 방을 맡거든요. 옛날 삭지, 그런데 전혀 못 하잖아요. 요즘 이제는 다 되니까 안 되는데. 근데 명분이 굉장히 됐던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선정해서 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추진하다가, 이제 뭐 이 사업 자체를 갖다 이끌고 나가는 게 너무 저기 거칠다 보니까, 또, 만나기가 또 어렵고, 또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뉴스 거리가 돼서, 기사가 될 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거 추진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롭게 또 진행했고 그 사이에 내가 기획을 했는데 추진을 못했던 것들 다시 한번 했는데 내가 이제 손이 많아지니까 스텝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벤트 하실 거고 그다음 스트레이 마케팅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스캔의 갈증을 끌을 수 있다고 그러시죠. 아니, 기업가스는 제가 여동안 생각드리거든요. 기부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돈을 벌려고 요청이 되는데, 그보다는 그런 게 우선이고, 베풀다 보면은, 이제, 커뮤니션 사업 하다 보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CD를 잘 펼치지 않고, 하시면은,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도 SNS를 잘 언제 얼마 안 되지만은 같이 가면 덮어야 될 거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비즈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상생이 되는 시발점이 되겠죠. 그 사업을 목표치 사업으로 대개 1년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는지 저희는 상당적으로 월 뭐 몇 명이라든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타겟팅을 했었던 게 처음에 타겟팅을 출사표를 던진 거죠. 빈커의 규정을 해서 했습니다. 업계 한 1위. 그래서 이제 빈코 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한 200억 정도입니다. 화상으로 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서울대생, 연대생, 공대생, 후대도 세종도 해가지고 뭐 지방대학생들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선생님 수만 400명, 500명 그 얘기는 뭐냐면 학생 수가 곱하기 3이나 4를 하게 되면 1000명,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현재 가장 그 성공적인 화장가의 업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거를 후발로서 거기를 한번 이겨보자. 어떤 뭐 특화된 걸로 그걸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죠. 10분의 1도 못 붙잖아요. 우리 메가스트리는 어떻습니까? 네? 메가스트리는 일방향 제법 인가? 아, 거기는 뭐 맥주 이게 원웨이 아니에요? 원웨이고 그 다음에 또 기숙학원 또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명단이면 너 지금 네. 수학자님은 대통령 사람이나 그런 게 후배들 아니면 분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하신 사람은 이제 후배들 자체가 교과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학 교과과정을 그거는 계획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올림수학뿐만이 아니고 그 러닝 디자인이라는 그 수학의 그 콘텐츠를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학 과정을 판매하는 그 문제은행식 있죠? 문제은행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몇 개 딱딱딱딱 뭐 점만 찍어주면은 그 이 단원 점만 찍어주면 문제를 갖다 추출해내가지고 이제 뭐 그 이렇게 그 문제 그 페이지 출력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이 서비스하고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같이 조인을 해서 저희 그 과정하고 그 과정을 만들고 있다고. 다른 예를 수학 뭐 함수 뭐 1개월 과정 뭐 2개월 과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단원을 만들게 됩니다. 들어왔을 때에는 3개월에서 이내에 뭐 중간 탈퇴가 없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좀 주목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영문법 뭐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러닝 디자인. 문과집이라고 특별히 있어요? 맛과자. 맛과자도 있어요. 맛과자. 음식점 맛과자. 맞춤형 과외 뭐 이쪽으로 나가는데 그게 빙코에듀의 또 자회사의 모습이에요. 빙코에듀는 대중과요? 그러니까 빙코에듀 자체를 제가 해서 보면은 쟤네들이 100억은 되지는 않는데 맛과자, 빙코에듀 몇 개 회사가 서너 개가 합치면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게 다 회사를 약간 구별개별로 다 찢어가지고 매출을 다 분산을 했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으로는 컨트롤 안 할 거죠? 여보세요? 공급제일이나 맛과자나 이런 거. 공급제일 맛과자 모르시는 분 잠깐 설치해 보면 여기도 특징이 모바일 과외를 해요. 모바일 과외. 전화로 과외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학생이 궁금할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분 10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할 때마다. 그리고 이제 강사는 지금 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에 미적분 전문가입니다. 그 파트별로 전문가를 줘가지고 이 간사 리스트를 탁 줘가지고 자기가 궁금할 때 궁금한 강사한테 전화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학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좀 결과를 지금까지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안 하셨다 보니까 소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생각이 되실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고객들 많이 드린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남들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그런 새로운 형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왕에 새롭게 다시 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기존에 하던 그 빙코에듀나 마카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회사하고 파상과인데 거기하고 같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그냥 강의 외침만 하려면은 그냥 똑같은 강, 교과 이력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전 하지 않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은행,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제 지금 그 학생들의 그 이 강의 노트로 지금 한국사 강의 노트로 제가 이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 이 한국사 그 손대생들이 그 이 피규 노트하고 공부 잘했겠습니까? 저희도 계속 접수를 받아서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진짜 가벼운 대로 그거 줄 수가 있을지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선정된 것만 해서 이제 그 강 보료를 지급을 하고 저희가 저작권을 사서 저희 자체에 소유를 해가지고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들의 또 5단 노트가 보이세요. 제가 한번 누구한테 의뢰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5단 노트를 그냥 프린트만 하면 글씨도 그렇게 잘 썼어요. 인쇄체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수학 5단 노트를 그냥 프린트해서 그냥 출판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과연 얼마에 지금 근데 뭐 비밀입니다만 페이지당 A4 사이즈도 페이지당 뭐 5,000원씩 해서 그걸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컨텐츠 화상 다른 여타 화상가에서 제공하지 않는 독특한 콘텐츠와 그 다음에 이제 교과과정, 문제은행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여타 다른 경쟁업체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판한 거를 이제 저희 조합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책? 네. 그래서 이제 과외 쪽도 이제 컨트롤 한 적이 있는데 경쟁업체가 돼. 저희는 사본만 합니다. 네. 지금 주로 하는 게 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소품점? 소품점? 다가 아니라고 하는 소량 작품점. 소량 작품점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행태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저런 교재를 한 달 단위로 대입할 수 있는 큰 출판사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책을 찍어내면 1년을 쓰는 거지 한 달 단위로 못 쓰잖아요. 핵심 두 가지인데 기간을 한 달 단위로 대입해 있는 교재. 그러니까 시간 맞춰갖고 이 학생한테 필요할 때 한 달에 쓰고 버리는 책. 한 달 동안에 쓰고 버리는 책. 한 번에 많은. 프린터는 직접. 인쇄기 4,000원. 인쇄기 4,000원. 6,000원 수익을 강요해요. 서울에 있는 다 했고. 부처하시고 싶어요. 하려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게 교과 과정이라는 게 요번에 해법 수학 거기 있다 보니까 이거 들었는데 수학을 다 찍어 놨는데 교과부에서 바꿔버렸대. 그걸 전략, 그걸 컨테이너 몇 개를 다 부셔, 다 없애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그냥, 뭐, 물론 종이값을 그렇게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않는데, 아, 그게 얼마나 많은 손실이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하나는 기간을 이제 한 달에 단위에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그러면 사는 학생 입장에서는 매달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채용을 해서 한번 사업 비즈니스 그 다음에 내용은 아까 전에 문제하는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제공해 볼 수 있는 그쪽으로 하면 지금 내가 스타디 하고 내가 테스트 내가 맞춤형 과외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마이멘토에서 이제 어떻게 해도 확장 전환하고 스카이멘토 뭐 이런 식으로 메가멘토 스카이멘토 이런 식으로 변은 확장 변환하는 거 추가 질문 없으시면 계속 해주세요.